머리가 갑자기 살이 좀 빠져서 건강검진하러 왔어요. 머리가 빈혈 수치가 너무 안 좋고 간 수치가 너무 높게 나와가지고 지금 바로 2차 병원으로 가려고요. 우리 애기. 우리 A형이었어? 오늘 병원 많이 가서 미안해. 머리야. 머리가 빈혈이 너무 심해서 아무래도 수혈을 당장 해야 될것 같아가지고 피가 있다고 해서 지금 바로 출발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야. 우리 루카스 군대 갈 때까지 살기로 했잖아. 입원해야 된대요. 너무 속상하네. 요새 갑자기 애가 좀 살이 빠졌네? 이렇게 생각은 했는데, 지금 검사 이렇게 입원하면서 몸무게 쟀는데 너무 많이 빠진 거예요. 너무 속상해. 병원에서 아까 머리 영상 보내주셨는데 밥을 좀 먹는 것 같아가지고 머리가 잘 먹는 거 간식이랑 이런 거 파우치 이런 종류로 좀 챙겼어요. 그리고 루카스가 어저께 머리 혼자 자서 어떡하냐고 머리 무서울까봐 걱정된다고 막 엉엉 울고 잤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잠옷 갖다 주라고. 그래서 루카스 잠옷도 갖다 주려고요. 어디야? 어디야? 이거, 이거. 밥 많이 먹어. 제 생각보다 상태가 더 안 좋아가지고 너무 속상해요. 일단은 내일
더 지켜보고 내일 상태가 계속 이렇게 안 좋으면 수혈을 한다고 했거든요. 이 정도로 막 애가 힘이 없지 않았는데 하루 사이에 막 이렇게 되니까 루카스가 어젯밤에 자기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면서 막 엉엉 울다가 잤거든요. 근데 저도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계속 생각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요. 결국 오늘 수혈을 하기로 했고요. 상태가 호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루카스가 충격이 너무 큰 것 같아서 일단 심리상담센터도 예약을 해놨어요. 좀 이따가 루카스 오면은 몰이 면회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몰이 면회하러 루카스랑 같이 가려고요. 호전이 돼가지고 퇴원해서 집에 올 희망이 좀 보이면 괜찮을 텐데 계속 좀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모리가 엄청 좋아할 텐데. 아파. 좀 스테이플러지. 그건 의료용이야. 안 아파. 괜찮아. 응. 울지 말고. 눈물 닦아. 에잉, 울지 마. 루카스 괜찮아. 루카스 울지 마. 괜찮아. 빨리 나와서 집에 가자. 응? 밥 먹어야지, 알았지? 우리야. 그래도 루카스가 같이 오니까 모리가 기운이 남아봐, 그치? 응, 일어섰어. 응, 그러니까 어저께는 엄마가 안아줄 때까지 못 일어나고 계속 그랬거든. 루카스 같이 오길 잘했다, 그치? 응. 루카스가 와서 쓰다듬어주고 목소리도 들려주고 그래서 우리가 집에 가고 싶어서 힘내겠다, 그치? 다음 주에 데리고 가자. 어. 귀여워. 우리야, 우리야 이거 해. 머리 머리 우리 엄마 갈 거야. 응?
머리를 볼 때는 괜찮은데 나올 때마다 너무 속상해가지고 눈물이 그냥 누가 버튼 누른 것처럼 저절로 막 눈물이 나갖고 너무 창피해요. 근데 병원비가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울면서 중간 수납하는데 금액 보고 잠시 눈물이 들어갔어요. 그래도 머리가 집에만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머리 집에 가요. 일주일 만에. 왜 우리 애기 고생했네. 뭐가? 피부는 노래. 노랗지. 완전 노래. 머리 머리 아팠죠? 여기 어디야? 아싸라사. 여기 어디야? 아싸라사. 아니야. 살찌라도 괜찮은데 아픈 건 안 되잖아. 화장실은 내 침대 밑에다가 놔. 닭고기도 안 먹고 좋아하는 까까도 안 먹고. 잘 먹네. 에휴, 뭐라도 먹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 우리는 다른 병원에 다시 입원했어요. 이 와중에도 장을 봐야 되는. 너무 속상해서 미칠 것 같은데 일상은 또 굴러가야 되니까 할 일은 해야 되네요. 머리야 힘들어. 머리 힘들었어. 머리야. 조금만 더 힘내. 다 나와서 집에 가자. 엄마 코딱 건질진데 머리야. 너무 충격적이라고 해야 되나? 너무 시간을 되돌리고 싶어요. 병원을 전원해서 다시 재입원을 시켰는데 검사 결과가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일주일 입원해 있으면서 제대로 치료가 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시간 낭비만 하고 온 결과가 돼버려가지고 머리는 더 힘들어지고 상태는 더 나빠지고 나아지는 줄 알았는데 수혈하고 바로 이쪽으로 왔어야 되는데 거기서 쏟아버린 그 며칠이 너무 안타까워서 미칠 것 같아요. 아이고 이거는 먹을 거야. 몰리야 먹고 싶어. 몰리야 몰리야 어 힘내고 집에 오자. 알았지? 코가 좀 분홍색이 된 것 같기도 한데 뭐 조금 약간 분홍분홍해졌어. 우리 조이도 심장사상충 맞을 때가 됐어요. 조이야! 꺼내줘!
닫아볼래? 뿅! 넣을 수 있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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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있어. 엄마 맛있어. 아이고 잘한다. 우리 조이는 아픈 데가 하나도 없이 건강하대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그 유전 질환 때문에 관절은 진통제 받아왔어요. 고마워. 응? 우리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자. 자, 나오세요. 와, 진짜. 그 고생을 했는데 전혀 나아지질 않았었잖아요. 방금 원장님 전화가 왔는데 머리가 수치가 투약을 하고 경과를 지켜봐야 하는 것밖에 없어서 일단은 집으로 가보자고 하셔가지고 지금 머리 데리러 가려고요. 너무 꿈 같아요. 빨리 머리한테 가야 되겠어요. 얼마나 집에 오면 얼마나 좋아할까. 머리 우리 어유 어유 고생했죠. 엄마한테 올 거야? 엄마한테 올 거야. 오고 우리야. 오고 오고 우리. 아팠죠? 발 토끼가 좀 아파. 우리야. 어유 왜 이렇게 가벼워졌다. 이제 들어가. 가자. 들어가자. 집에 가자. 쏙 들어가. 아이고 이뻐. 집에 다 왔어요. 한 번만 만져보자. 한 번만 만져보자. 아이고 꿈이야 생시야. 집에 가자. 집에 온 거 알아? 들어오자마자 꾸룩거리네? 응? 짜잔! 오잉! 나와봐. 아이, 거기 누워있을 거야? 나와봐. 디옹, 여기가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아이고, 우리 애기. 여기 어디야? 머리. 아이고, 집이다. 우리 머리 코 다시 빨개졌네. 응? 머리가 조그매졌어요. 살 빠져가지고. 아이고 자네. 우리야 고생했지? 오이고 오고 낯설어. 누워도 돼? 머리 누워봐. 응? 병원에 너무 오래 있었다 그치?
어이구 이뻐. 어이구 잘 먹네. 좀만 더 먹어. 한 숟갈만 더 먹어. 야, 내가 루카스도 이렇게 안 키웠어. 내가 루카스도 떠먹여 준 적이 별로 없는데 너희 진짜. 자, 응? 어디서 이런 버릇이 들어가지고 와가지고, 어? 자샤. 아, 빨리 드세요. 너 턱받이하고 먹을래? 계속 다 흘리고. 너 다 흘리고 먹고 너 혼자 여기서 자. 응? 너 이불 빤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잇! 먹어야 돼. 먹어야 돼.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물이 수치가 엄청 많이 좋아졌어요. 에휴, 진짜 고생했던 거 생각하면. 아니야, 조금만 더 먹어. 우리야? 아, 모르겠는데. 진짜. 왜? 뱉지 마.
머리. 고생은 했지만 다 먹었다. 너 그렇게 화내봤자 소용없어. 엄마 이제 약도 먹을 거야. 우리 약 먹자. 아, 옳지 꿀떡. 아이 잘하네. 우리야 뭐가 막 순식간에 막 넘어가지. 어, 이상하지. 오잉? 다 먹었다. 저희도 약을 먹어야 돼요. 아이. 아. 됐다, 삼켰다. 아이고, 잘했네. 잘 가. 우리야, 밥 먹자. 아, 맘마. 아, 흘리지 마세요. 빨래 또 해야 되잖아. 맛있잖아, 솔직히. 어, 엄마가 맛있는 거 엄청 많이 넣었는데. 뭐랑 무너는데? 무너는데? 그냥 넣을 수 있는 거 다 넣었어. 우리가 좋아하는 거. 추루도 넣고, 닭고기 가루도 넣고. 말 그대로 들어올 수 있는 거 다 넣었어. 아유, 짭짭 맛있게도 먹네. 흘리지는 마. 아. 솔직히 맛있잖아. 너무 조금 먹었어 지금. 시원이 달았네. 맛있는데 먹고 싶은데 좀 기분 나게 먹게 먹여가지고 맛있는데 기분 나빠 지금. 아이 미안해. 아. 아이고 왜 거기 들어가 있어. 약 먹어야 돼. 약 먹을 시간이에요. 볼까? 대기. 다 먹었어요.
제일 좋아하는 세로형 스크래처를 주문했어요. 제발 밥 좀 많이 먹어. 응? 겨울이야, 겨울. 근데 앞으로 야근이야. 야근 평생 먹어야 될 것 같아. 아, 진짜? 어. 이게 너한테. 이거 깨질까봐 내가 이걸로 했어. 고마워. 이게 트러플 파스타에 되게 몇 숟가락 하려고. 이거는 약간 소고추 같은 거야. 트러플 향이 나는. 굉장히 나의 스트레스가 한 번에 보이지 지금. 굉장히 이거 너무 좋다. 너무 추운데? 뭐 한 2만 원이면 갈 거 3만 5천 원 맞아, 불러야 맞아. 가. 아, 맛있겠다. 이거는 소고추인데 트러플 향 나는. 다녀오겠습니다, 이거. 안녕히 주무세요. 이거 딱 세기만 좀 먹었어. 잘 시키니? 조명 너무 별로다. 그래, 올려줘. 조명도가 연태야? 아, 연태. 좋아. 맨날 아프게 놀고 여기서 마지막에 온다. 무슨 향이야 이거? 안 써있어.